딸이 보고플 때마다 달리는 아빠. Alright, alright, daughter. I miss him so much. Happy birthday, Chai Chai.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딸 생각만 하면 눈물부터 흘립니다. 가족 역시 딸 차이차이를 추억하며 살아가는데요.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딸 차이차이. 올 7월 갑작스럽게 댕기열로 하늘나라에 간 4살배기 막둥이는 이제 더 이상 가족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Happy birthday, 차이차이. 누나? 블루! 차이, 날리파이 미, 가이나나카 사 기노오, 오, 나아풋 사굴 카구올, 카밍아오, 나와라 나카나모디리. 여동생을 아꼈던 본 역시 힘들어합니다. 후기 다녀. 엄마. 아빠도 동생도 없는데 엄마마저 떠날까봐 노심초사. 엄마가 곁에 없으면 눈물부터 흘립니다. 아빠를 만날 수 있다는 기쁨도 잠시. 한국을 가고 싶어 했던 동생이 생각나는지 닭똥 같은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필리핀에서 온 남매 이부, 꽃길만 달려요. 이곳은 가족이 살고 있는 필리핀 세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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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싶어요. 미스, 아사타 makapalit o kanang planong ko na mupalit o sapato sa Kang Ray. So asata makapalit dito o kanang medyo barato po na sapatos pero nindot na. Pwede na mato ka sa Namdemun? More like local public market na nato siya. Para sa nire. Para sa iyang paumangkon, maya iksoon, iyang ipalit para nila. So wala siya ka, wala niya, wala siya nagunahan na upalit sa iyang kaugalian. Ton won. Kanisha, man won. Man won. Ang convert dito sa Pilipinas, mga 500 pesos ni. Dako na man won. (웃음) 아빠를 만나러 갈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는지 잔뜩 들떠 있는 가족. 아이가 나와 나고 이 모습을 여섯 그러시면 아유 그렇게 좋아요. 좋아하는 티 팍팍 내신다. 우리 공부 열심히 해서 아빠 찾아가기 단번에 성공하자고요. 그날 오후 남편에게 슬쩍 말을 붙이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취미는 닭 키우기. 봄을 다루듯 애지중지 하신다는데요. 아유, 요 녀석 잘생겼다. 할아버지, 침침한 눈으로 뭘 그렇게 자르세요? 오호라, 닭 꽃단장 중이셨군요. 그런데 닭 엉덩이까지 구석구석 관리해주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이스타리 이사봉. 이사봉 봐. 꽝나가 뭐, 꽝 꽃도 봐. 오, 꽃도는 대표하게 뭐. 아들 선물을 사고 싶어 하는 할머니를 위해 용돈벌이에 나섭니다. 재미삼아 내기 결투를 하기로 했는데요. 시작!
와 동시에 36개 줄행랑치는 닭. 전혀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 하지만 할아버지 체면이 있죠. 그렇게 도망가면 어떡하니. 난 좋아온 사람아. 사와. 자존심 구겨진 할아버지, 이대로 웃음거리가 될 순 없겠죠. 바로 싸움 좀 하는 녀석으로 선수 교체. 이 닭은 할아버지 회심의 카드랍니다. 이 수군이 사분군이 지금 마트에 있더니 브라보. 다시 경기 시작. 잽잽잽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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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퍼컷 날리면 날씬 공방이 펼쳐집니다. 네네 자 누가 이길까요? 나오군이 나오군이 맞아. 막상막하 아주 치열한 혈투가 벌어지는데요. 3분 종료. 과연 최후의 승자는? 빨라 빡 문날 문날 빡빨로 빡. 할아버지 닭 승리 축하드려요. 팬들의 환호에 기쁨의 세리머니를 날리며 승리를 자축합니다. 네, 그렇다. 좀 사봉. 살라맛. 살라맛. 아빠랑 이 아빠는 누구야? 가이 시안할라이모 고안 아니오. 우사이 마팔릿 바 파라 강날도. 한편 아빠 회사에선 회의가 소집되었는데요. 5월 5일 날 화성의 그 효 마라톤 대회도 우리가 참석을 했는데 이번에 일요일 날 같이 참석을 해서 가을에 한번 공기 마시면서 한번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참석하실 분 손 좀 들어주십시오. 시간은 추후 정해줄 테니까 와서 그날 한번 운동 한번 합시다. 먼저 지금 수고하십시오. 삼정쿤 삼정쿤 아는 바래 말했던 바래. Ito yung sa inyo dati, di ba? Masaya. Tapos ito yung sumunod na marathon nung nakaraang May. 해마다 마라톤도 함께 나갈 정도로 회사 동료들과 워낙 돈독하고 사이가 좋아서 가족같이 지낸다고 합니다. 나힐 ikaw ang ano? First one nung to pare. Parang reward pag matapos mo yung ano ba? Race. Pero mas maganda kasi ano, kasama yung mga kaibigan, tapos sa katrabaho. Anggong! Tiyan! Okay! 어느덧 하루 해가 저물고 요즘 주문량이 많아 밤 늦게까지 작업 중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근하는 걸 싫어하지만 아빠는 오히려 야근을 즐긴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게 돈, 돈 분이요. 가족, 아, 좋아. 막아까인 질라는 맛이랍 되나. 따라 맛이야. 그리고 용 많은 날 감옷 된. 감옷, 그래서 이거. 아버지 여기야. 슬로 슬로. 그 시각. 엄마와 아들 보는 한국에 갈 채비를 하느라 분주합니다. 뭐 그 뭐예요? 무슨 일이야? 아, 포토 앨범이 차이. Para po ako ipakita sa yung papa and ma-feel po na mo na kompleto mi dito. Okay, sa iyang mga pictures makita na mo siya na kuyog na mo. 그래요. 하늘에 있는 딸 차이차이도 가족과 함께 한국에 있는 아빠를 만날 수 있게 되어 무척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자, 준비 완료됐으면 이제 한국으로 떠나볼까요? 안녕! 아빠와의 만남을 학수고대했던 가족, 드디어 만나는 건가요? 4시간 반 비행 끝에 도착! 한국에 처음 온 가족! 긴 여정에 지치고 피곤할 만한데 표정은 무척 밝습니다. Very excited. Excited? And then can't sleep. 필리핀과 달리 한국은 춥기 때문에 따뜻한 겉옷을 미리 준비한 제작진, 가족에게 선물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의 기온 영하 3도. 처음 접해보는 추위라 힘드실 거예요.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남대문 시장에 들렸다가 다시 전철을 갈아타고 병점역에 하차. 그런 후 버스를 타고 가면 아빠 회사에 도착합니다. 본, 준비됐니? 길 잘 물을 수 있지? 남대문 시장 가고 싶어요. 남대문 예, 남대문 있죠. 남대문 있죠. 예, 남대문. 오, 시작부터 운이 좋은데요. 직원분의 도움으로 버스 타는 곳까지 안내받았습니다. 남대문 마켓. 오케이. 감사합니다. 때마침 버스도 도착. 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래요? 출발이 너무 순조로운데요? 마음은 이미 아빠한테 가 있습니다. 한 시간쯤 달렸을까요? 드디어 남대문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필리핀과는 전혀 다른 느낌의 시장 풍경. 가족이 가장 먼저 들린 곳은? 어묵? 어묵. 얼마예요? 두 개 천 원이야. 어머, 어묵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심지어 맛있게 먹는 법을 알려주겠다며 간장 분무기를 뿌리는데요. 이방이 따뿐 나니 레잉 가오샤나 and then 디토부터 시부 나토의 엑스포 for Filipino Korean. 예, 다포스 기 인트로듀스 나나 바카온 디토. 자, 뜨끈뜨끈한 맛난 어묵으로 추위도 달래고 몸도 녹입니다. 본, 맛은 어때? 남매. 북노 kay diris ka Korea so sakto jud kay ning sabaw sa kuan ma, pudding ma. No? 속도 든든히 채웠겠다. 자, 이제 아빠 운동화를 사러 갈까요? 안녕하세요. 어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아유, 추워. 가족 챙기느라 구멍난 운동화만 신고 다니는 아빠가 항상 마음에 걸렸던 본.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놓은 용돈으로 아빠에게 줄 새 신발을 사려는 건데요. 얼마예요? 45,000인데 40. 서비스 프라이스. 비싸요? 얼마가 구웠는데 얼마 있어? 좀 싼 거. 20이거나. 20짜리로 줄게 그럼. 이게 25인데 20. 서비스 비싸요. 비싸요? 2만 원도 비싸면은 없어. 베이비 이거 30,000인데 베이비가 베리 이뻐서 18,000 서비스. 오케이. 감사합니다. 똑똑해. 아줌마가 기부미 서비스. 필리핀 덥잖아. 오, 할인받고 덤으로 신발 선물까지. 오늘 일진이 무척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아빠 잘 만나고 가. 바이바이. 저기는 조금 빠르다. 아빠 새 운동화를 산 후 다시 어디론가 이동하는 가족. 이곳은 액세서리 판매점 같은데 여긴 무슨 일로 오셨나요? 아, 시계 고르시려는 거예요? 이거 다 만 원 주시면 돼요. 그런데 시계는 왜 사려는 거예요? 몸에 이왕 나고 수환 사원 나고 조아나고 뭐 빨리 똥을 깨. 똥을 쓰까니 쏠봐. 오늘 다 마호가 따로. 카메락 쓸도냐. 시계를 사주지 못한 게 평생 마음에 맺혔던 할머니. 이제라도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답니다. 문 다방 본. 할머니와 함께 아빠 시계를 고르는 본. 아니? 아니 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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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 그냥
시계를 선물로 받으면 아빠가 참 좋아하겠는데요. 할아버지가 준 돈과 숨겨놓은 비상금을 탈탈 털어서 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